로마서 3장 1절과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 굉장히 짧은 구절을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유대인의 참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걸 자랑합니다. 또 그들이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약속을 받아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자랑합니다. 또 그들이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그 율법을 그들은 가졌음을 자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할수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방인과 다르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준이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모든 유익한 것들이 다 있지만 범사에 유익이 많지만 우선은 했을 때 여기 우선은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해석을 하면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참 유대인이 누군가를 말했거든요. 참 할례가 무엇인지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유대인을 말하는 거, 육체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된 것과 이 할례를 받은 것에 유익한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서는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를 나타낸 게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12장부터는 누군가를 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치 그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했을 때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그것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하갈을 또 사라가 주어서 사라의 종인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 이스마엘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스마엘도 아니다.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고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알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왜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셨느냐? 그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다는 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이 유익이 무엇이고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맹세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라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다 드러내셨어요. 다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3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4대가 차면 400년 종살이가 끝날 때에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나오게 할 때 그냥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종살을 시킨 애굽을 반드시 징계할 거라는 거. 그러면 모든 사건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단 한 분 구원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그곳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도구가 되어지고 사라가 도구가 되어지고 이삭이 도구가 되어지고 야곱이 도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열두 지파, 열두 아들들이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12장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노아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만 이 것들은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어떤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또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는 마치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할례가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진 것을 그들은 자랑스러워 하겠으나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구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도록 그들을 선택을 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믿었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 유대인이라 부름을 받고 할례를 가졌든 그것들은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오늘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인데 그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볼 때 그들을 가르치신 이유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표징이었어요.
법을 받고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약속은 성취됐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실체는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곳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그림자, 보이는 어떤 샘플 같은 거지 실제 시온산은 아닌 거죠. 실제 시온산이 아닌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산을 말해요. 산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땅에 여러 산들이 있어요. 이 땅에 권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권세를 누가 다 주셨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인 것을 나타내신 분이 애굽에서의 사건인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은 권세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400년의 살이를 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고통하는 영혼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구원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구원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림자요. 정말 하나님 말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얻게 될 그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400년의 종살이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었다. 즉 육체의 권세자들 아래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삶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지나가고 있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 세상 임금이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지만 그 권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권세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힘들어서 매여서 종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58장에는 뭐래요? 흉악의 결박으로 표현하고 있고 멍에 줄로 표현하고 있고 압제당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꺾으시고 다 제거하시고 다 푸시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주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권세자를 징벌하시고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심을 나타냈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세워진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신 것은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어떤 유대인이나 어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 나라에 이를 것을 믿고 가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이 있을 때 믿고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환난이 있을 때 믿고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말했고 야곱에게 말했고 야곱은 그 열두 아들에게 말했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생각했던 것보다 길었죠.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후손들이 낳아지면서 그 약속은 점점 흐려졌어요. 점점 믿음이 약해졌어요. 구원을 기다리고 이루어질 걸 원하는 것보다 그 고통 속에서 더 신음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외칠 때는 뭔가 금방 일어날 것 같았지만 시대를 따라서 변해가고 변해가면서 지금 2020년이라는 세월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날이 오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늙어서 죽잖아요.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원래 살아있는 사람의 지식이고 뭐고 이걸 다 빼서 메모리 칩에다가 다 메모리 해가지고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사람은 육은 죽었어도 그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그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아닌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체만 복제가 아니라 정신세계나 지식까지도 다 복제가 되게끔 해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고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땅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 홍수 때 보여주셨어요. 또 애굽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얻어진 땅에서 영원히 영원히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성취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여기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왕권이 끝나버리고 완전히 그 나라는 식민지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약속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기다린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질 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시온산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뭔가 어줍지 않은 어떤 것, 물질에서의 구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의 구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혼 몸이 완전히 전인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인 타락을 한 인간을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으로서 영혼 몸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니까 그 완전한 구원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유익이 무엇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또 교회를 다니며 성도로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할 때 이것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할례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완전한 영원한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함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네 아니면 예수님을 믿네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이런 것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이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중요하죠. 당연히 돼야 돼요.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자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걸 원한 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불의의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의의 길을 가야 될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요구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믿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그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분이 시온산인 곳. 그분 안에서 율법이 나왔어요. 십자가의 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도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이신데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다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어요.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무 철저할 정도로 경계를 정하고 핵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오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되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다니엘이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네.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까? 언제 그날이 다시 회복될까?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받은 말씀이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이 사건들이 있을 것을 다니엘서 2장부터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신상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을 말해주고 있고 그 짐승이 어떤 왕들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다니엘이 다 환상 가운데 받고 말씀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가 점점 더 세져서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아주 강성해지는 것이 이제 다가오는 시대예요.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들이 더 강한 강세를 얻게 되어지고 세상 임금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많은 전쟁과 기근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뭔가 시대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서 뭔가 그들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아요.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이 나오는데 이기고 이기더라. 이기고 이기니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오면서 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오면서 양식의 기근의 때가 일어나고 있고 차례대로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가야 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미 그 모든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 시대도 그 계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애굽을 징계하시고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약속을 가진 자들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고 믿으면서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겼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 교회에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말씀은 오직 십자가의 구원뿐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소수에서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십자가 길뿐이라는 거를 말하는 데가 많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갔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만 이끌림을 받아서 가야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뭐예요? 어떤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목사님들을 주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또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맞나 틀리나를 분별하게 하셨어요. 이전처럼 무조건 따라가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각자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분별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메시지를 주어도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른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정도로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걸음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말씀이 십자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주장해서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지어서 그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과 다르나요? 같으나요? 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열두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의 사도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일이 이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하게 되었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 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게 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성전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가는 곳마다 소성이 되어지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누굴 통해서 그렇게 갈까요? 거룩한 성전된 자. 아무하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심령을 통해서 간다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애를 쓴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율법을 준 용무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도록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날 주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오늘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족한 거 그냥 열심히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안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만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내 부족한 것을 또 깨닫고 회개하게 하면서 회개라는 게 뭐야? 방향 전환이죠. 돌이켜야 되는 거야. 회개했으면 그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한꺼번에 회개하고 한꺼번에 하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한꺼번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조금씩 회개 하는 거 조금씩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만큼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닌 거예요. 조금씩. 그 다음에 1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4가지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갈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회개해도 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신지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거룩함을 요구한다고 쳐봐요. 할 수가 있겠어요? 한꺼번에 여러분이 할렐루야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한꺼번에 깨닫게 한다면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죠. 나도 저만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주님이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좀 빨리 좀 안 하시면 안 되나? 근데 빨리 안 하시고요. 조금씩 하시는데 그것도 그 조금씩 하는 동안에 견고해져요. 그 훈련을 통해서 견고해져요. 영적 전쟁을 치른 만큼 강해지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강해지거든요. 한꺼번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영적 욕심.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만큼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속건제 제물을 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속죄제를 1년에 한 번씩 꼭 드릴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예요. 죄를 해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매번 또 삶에서 매일 짓게 되니까 또 속건제를 가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속건제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 또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죠. 매 순간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는 걸 또 인식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 일어나는 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한 권석이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에서 한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경외함이 자라가고 그 사랑을 아는 일에 자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라가고 말씀을 맡은 자가 조금씩 경건의 모양으로 바꿔가는 거 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되어진 게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건 이렇게 오랜 기간을 주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준비시켜왔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게 했고 그들이 우리에게 앞에 먼저 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태어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오신 건 하나님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쪽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거를 다시 분별하도록 또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한 하나님이 그들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만 부르시고 나만 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경험시키게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이 내려가고 그것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는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히 어떤 걸 주겠어요? 성령을 주시죠. 내가 성령을 달래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저를 갖다가 그긴 세월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훈련이 그동안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세월 속에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다 내게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해요. 왜? 꼭나 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혼을 다시 살리도록.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났었어야. 일어나는 경험을 했었어야. 그 고통 속에서 이긴 경험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삶이 과거가 다 달라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체험이 달라요. 그 이유는 그 체험이 결국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열심히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믿고 믿음으로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내 것으로 받아먹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무엇이 변화되는가를 묻고 그것만 내가 돌이키면 변화되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좀 생기시나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참 유대인이고 참 할례자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도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그와 연합된 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걸 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나를 피로 사셨구나.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다음에 뭐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신다. 복을 먼저 구하면 이 복이 내게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앞에 것들을 순서대로 하면 복이 따라오는데 하늘에 신령한 복이 오면서 땅에 기름진 복은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분께 얼마만큼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얼마만큼 그분께 순종하는 자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이 더욱더 부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자에게 또 흘러나가게 하는 생명나무가 된다. 하나 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0장에 고백합니다. 그가 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당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9절에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각오를 하는 거야. 주께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도 사람들 책망하고 사람들 돌이키게 하려니까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니까 이제 안 해야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그 심령이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한 그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의 마음이 풀붓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속이 시원했다 그랬죠, 강의할 때.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속이 답답함이 있지만 이걸 다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곤욕을 치를지언정, 핍박을 당할지언정,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내 골수에 사무치고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해요. 성령이 나를 하여금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배워서 열심히 외워서 뭔가 알아서 그걸 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맡겨진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계시의 말씀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근데 내 입술로 내 생각을 전하면 화가 있어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 거기 섞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더 기도해서 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더 성령님이 선포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겐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천천히 뭔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같아도 그게 천천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노력하는 거는, 믿음을 갖고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하는 건 해야 돼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면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구하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길 구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모든 악한 영들을 능히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이 부어지고, 기름 부음은 계속 부어져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 주시도록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그분이 주실 때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잘하는데 회개의 영 주시옵소서 구하면 돼요. 분별 잘하는데 분별의 영 주시옵소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다 해도 안 돼요. 주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나 안 돼요. 주님 나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두 손 드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해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부터 그 밑으로 쭉 하는 게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돼가지고, 비유대에게는 비유대인처럼 돼가지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돼가지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에게 맞춤 전도, 맞춤 선교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맞춤으로 오신다. 누구에게는 그렇게 가셨다면 누구에게는 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각각이 여러분 다 지금 모양이 다르죠. 삶이 다르죠. 믿음의 그 수준이 다르죠. 또 성품이 다르죠. 여러분에게 맞춤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 자기에게 맞게끔 찾아오시고요. 맞춤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맞춤으로 양육하시고, 맞춤으로 키우시고, 다만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시면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시면 돼요. 부르시고, 그분께 의지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할도 달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춤으로 계속 은혜를 부고 계십니다. 그럼 낙심할 필요 없죠. 왜 요거밖에 안 되니? 이걸 스스로 정지할 필요도 없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고 열심히 내어놓고 주님께 그때그때마다 사모함이 생기는 거 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유익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시겠지 뭐. 그러고서는 나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아니라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내가 알아야 그 뜻을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뜻을 발견하는 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게 하시고, 먼저 가르쳐 주시고,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되게 하셔요.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오늘날 신앙인들도 지금 똑같은 잘못을 저질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의 것만 아니라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질러 왔어요. 이제 나에게 준 유익은,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지금 요만큼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떤 사람은 더? 그 사람은 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랐어요. 근데 묻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증거하려니까 내가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그거. 깨달아 알아진 거 그거, 확실하게 내가 변화된 걸 보여줄 수 있는 그거, 그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증거가 되겠죠. 달라졌으니까. 그걸 말로 했을 때 인정하죠. 다른 사람이 그래 너 그거 달라졌어, 그만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씩 증거가 되는 거죠. 바뀐 만큼, 경험한 만큼, 달라진 만큼,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이래 증거되어져 있어요. 그냥 뭘 많이 증거하려고 그러고, 뭔가 들은 지식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깨달아 알아진 거, 경험된 거, 내가 변화된 거, 요것만큼만 증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더 부어주세요. 제 경험이, 아니, 다 쏟아내니까 그 다음에 더 부어주더라고요. 쏟아내니까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서 끝나나 싶은데, 더 부어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은사도 더 늘어나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더 늘어나고요. 한계가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더 기름 부음 받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 더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고 구하고 구합니다. 아, 저 정도면 끝났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절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전진 전진 더 전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더 나아가서는 친지, 더 나아가서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되십시다. 오늘 힘이 빵빡빡 생깁니까? 자, 이제 우리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실 수 있겠죠? 이 말씀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